대성식당 마지막 손님입니다. 저의 이런 모습, 무대 위에서의 모습을 멋있게 꾸며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썼습니다. 또 오늘 쌤이 오기 전에 와인을 드시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집에서. 와인까지 딱 준비를 해왔고 마스크를 하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역국도 끓이고, 그럼 이건 데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손갈 게 없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요리를 해놓으니까 편하네. 여유가 있네. 아 근데 오늘 진짜 미역국이 큰 역할을 했다 진짜. 아 이 국물이 고기도 아주 넉넉하게 남아서 아주 고기가 낙낙? 갑자기 넉넉이 생각나네. 저 군대 있을 때 저희 방은 완전 트와이스 파였어요. 옆방은 블랙핑크 파였고, 근데 저는 이제 트와이스 파여가지고 상병 전까지는 무조건 저의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때 넉넉을 진짜 진짜 넉넉하게 들었어. 진짜 넉넉하고 치얼업을 5만 번 들은 것 같아. 와 저 우리 방은 진짜 트와이스가 짱이었다. 아우 우리 쌤 넉넉하게 드시겠다. 넉넉. 사실 그 군대 동기, 연예인 동기가 군뱅이 많이 유명한데 저는 또 이기자 안에서 딱 다섯 명. 그 멤버가 이제 배우 조윤우, 성호, 저. 이게 조교 라인이고 군악대 라인. B2B 은광이와 B1A4 신우 이렇게 딱 두 명 해가지고 이기자 거의 독수리 오영지라고 봐야죠. 네, 이기자를 한동안 열심히 지켰던,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자 오영재로서. 근데 오늘 진짜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 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만 저의 이런 18년 동안의 이 생활을 뭔가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어서 되게 좋은 기회 같네요. 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힘든 부분은 다 잊혀졌고 벌써 기억이 미화되는 부분을 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뒤집어주고, 혹시 짜졌을 수 있으니까 간을 한번 보고. 아 좋다. 맛있어. 이렇게 해서 쌈장이 바로 옆에 찍어 먹을 수 있게끔 마무리 잘하고 집에 가서 씻고 누우면 너무 행복하게 오늘 잘 것 같아 진짜. 뭐 들었어 여기? 몰라. 너무 웃더라. 오신다.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대성식당에 이거 찍었다. 그러네. 대성식당이라 써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야. 어머 또 양손 무겁게 하고 오셨네. 야 너무 무거워. 어머 이거 뭐예요 이거. 어머 안녕하세요. 나를 어떻게 안녕하세요. 대성이 헤어를 담당하고 있는 미장원바이 태연의 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직뱅 메이크업 담당하고 있는 임혜경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빅뱅 연습생 때부터 같이 있었으니까요. 거의 한 20년? 빅뱅 애들이 저를 할매라고 불러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할매라고 부르는데 봤을 때 그냥 예쁜 아가들? 그런 느낌? 저는 데뷔하고 다음 해부터 지금 같이 일한 지 18년 차 되고 있어요. 듣지도 보지도 먹어보지도 맛을 뭐 한 적이 한 번 없어요. 음식을 한다는 얘기조차도 들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초대한 데서 뭐지? 이러고 왔어요. 일단 밥은 아닌 것 같고 한식일 것 같아. 한식은 한식인데 약간 술안주? 안주 기대하는 거 아니야? 기대하고 있어요 술안주로. 어머 또 양손 무겁게 하고 오셨네. 야 너무 무거워. 어머 이거 뭐예요 이거. 어머 너무 무거워. 어머 이거 뭐야. 꿩이지 꿩이. 아이고 이거 뭐야 또 와인까지? 아니 와인 드시고 싶다 그래서 와인 가져왔는데. 먹어야지. 몇 병 먹어야 돼? 아니 한 병 한 병. 아이고 여기서 너무 무서워. 제가 다 한 거예요 이제. 아니 근데 이거 스태프들 다 같이 먹으라고. 뭐야? 먹은 거야. 어머 씻어왔대. 어머 진짜 쌤 대단하시다 진짜 역시. 드세요. 씻어오셨대요 다. 태연쌤이 모든 스태프들 다 드시라고. 네. 이게 하나는 우리 하나 잘라서 먹고. 이게 바로 태연쌤. 대성아 어머 뭐야 이게. 헐. 아이고 여기 내가 선물 받은 건데 오늘 좋은 날이어서 어머 먹으려고 갖고. 쌤 까르띠에인데? 어 까르띠에 샴페인이야? 어 우와 나도 안 먹어봤어. 오메. 아 그리고 내가 널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어. 뭐예요? 짜잔. 뭐야?
어머머. 응? 이거는 대서니까 얼굴 작아 보이게. 괜찮죠? 대성이 얼굴 아티스트니까. 우와. 이렇게. 어머, 아니 어디 장까지 가져오셨어? 아 근데 진짜 준비성 짱이야 우리 쌤. 고기가 여기에 더 많네. 고기 더 있어요. 이것저것 뭐 싸갖고 오려고 했는데 늦잠 잤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나 한 끼도 못 먹었어 오늘. 드세요, 얼른 드세요. 이 두 분으로 말하자면 태연 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혜경 쌤. 안녕하십니까. 늘 임여사라고 말하고. 임여사. 갑자기 왜 그렇게 됐지? 말하는 투가 여사님 같아서 임여사라고 그랬던 그러니까. 것 같아. 이거 진짜 짱이잖아.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우리 집에 있는 유일한 잔을. 죄송해요. 무슨 멋있는 사람인데. 아, 감사합니다. 진짜냐고 뭐야, 대성아. 왜 그래요, 같은 잔 들고 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쌤께서 귀한. 맛있어. 오, 스멜. 굿. 맛있지? 너무 맛있다. 고기를 한번 먹어보자, 고기. 맛있나? 드셔보세요. 이거는 진짜 간부터 내가 다 한 거야, 진짜. 100%. 간부터 내가 다 한 거야, 진짜. 잰 것도. 맛있다. 맛있어. 괜찮아요? 나는 쌈 싸먹겠어요. 진짜. 진짜. 맛있네 근데 와인. 밥이 맛있네. 샴페인 맛있어. 일단 밥은 좀 더 먹어. 좀 더 먹어야 돼. 밥도 제가 했어요. 오 그래? 진짜? 햇반인 줄. 아예. 나도 밥 별로 안 해봤는데. 아니 공주님이세요 사실. 진짜. 진짜. 그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살아서. 저는 무슬리. 무슬리 공주님. 아니 엄마랑 같이 사니까 밥을 할 일이 없어. 근데 쌤은 또 본인이 요리를 많이 하시니까 뭐 오늘 과일도 그렇지만 주변을 이제 너무 잘 챙기셔서 진짜 귀한 분인데 거의 청담을 나오지 않으시는 분, 청담 밖을 안 나가시는 분. 운전을 못 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운전을 못 해서 청담 거리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 8월 달 되면은 이제 데뷔 18주년이어서 인생 총망라 해가지고 다 보실 수는 없으니까 딱 세 팀으로 추려서 이 무대 나를 이쁘게 꾸며주시는 파트. 안 보였으면 서운했을 것 같아. 그리고 무대. 나중에. 맞아, 블라이즈. 맞아, 맞아. 이런 자리가 있을 줄. 다행이다, 또 이 무대 봐주시고. 이거 알죠? 잔든 건. 잡지가 처음이었죠, 쌤이랑. 기억해? 네. 그게 엘르였나? 맞아. 아, 맞아. 그때 저희가 근데 데뷔하고 1, 2년 때인가? 바로 2007년. 그러니까, 맞아. 나도 있었나? 엘르? 아니, 쌤 없었어. 그래요? 뭐야, 나 빼놓고 지네들끼리 찍었네. 그날은 없었어. 아, 우리 쌤. 네.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근데 잔까지 챙겨오셨어요. 과연. 근데 그때 정말 엄청 짧은 시간에 빨리 찍어야 돼. 너네가 되게 바빴었어. 그때 되게 바쁠 때여가지고 미션처럼 한 3시간인가 헤매 다 하고 촬영까지 다 해야 됐었어. 원래 이제 배우 주로. 맞아. 배우랑 이제 모델들 이제 화보, 패션 매거진만 촬영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근데 너무 어린 친구들인데 촬영해도 되나? 이러고서 이제 갔는데 너네가 이집 나온 게 바로 전이었는데. 갑자기 대기실에서 막 회의를 하는 거야. 아, 우리가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인지를 막 서로 막 회의하고 너는 뭐 뭘 잘하니까 어떻게 해라면서 막 다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막 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막 애기들이 막 작전 회의를 하는 거야. 너는 이게 장점이니까 뭐를 해라. 언어는 누가 중국어를 막 담당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엄청 인상적이었어. 아, 너무 예쁘다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한 2주 후인가? 지용이 단독 화보가 들어왔는데 꼭 가고 싶은 거야, 그 촬영. 근데 그때 바빴어. 이미 3개가 있는데 기자분들한테 다 전화해서 나 좀 빼달라고. 너무 하고 싶은 촬영이 있다 해가지고 지용이 촬영을 갔어. 선택한 거지. 근데 그날 지용이가 나한테 자기네 앨범 나오는데 같이 작업하고 싶다고 연락처 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여지껏 하는 거야. 인생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다시 배웁니다. 그날 가길 잘했지. 진짜. 맞아요. 그 선택이 거의 지금 18년을 맞아. 그래서 여지껏 하는 거야. 그날. 우리 태현 쌤은 사실 제가 연습생 때 또 연습생 때부터 워낙 옷에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태현 쌤을 만나면서 저의 이제 머리와의 연이 시작된 거예요. 쌤 더 드려요? 먹어야죠. 쌤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드세요. 잘 따라해줄게. 가득 줘. 여러분 따르기 귀찮으니까. 아니 이걸 제가 먹고 쌤 이걸 쓰. 아 너 거래니까 걔는. 맞아? 대상이니까. 어렸을 땐 장난기가 굉장히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집돌인지 몰랐어 그때는. 아, 항상 막 공연장에서도 막 너무 에너지 넘치니까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성향이 바뀐 건가? 네, 그리고 어렸을 때도 혼자 집에서 잘 놀았어요. 너무 재밌게 막 놀았어. 그리고 그때는 이게 저예요 라고 말할 용기가 좀 덜했고 내가 요즘 너무 행복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좀 나의 색깔로 이해를 해주니까 뭔가 좀 이해 폭이 넓어진 것 같아서. 맞아. 괜찮네. 나 김치 좀 더 주면 안 돼요? 김치요 더 드릴게요. 그거 제가 담가 드리면 돼요 지금 여기서 바로. 뭐? 거짓. 김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늘 집에서 먹던 김치 맛이에요. 모르네. 쉽지 않아요. 저 요리를 만나기가. 맞아. 20년 만에 먹은 요리예요. 20년 있다가 또 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요리 거의 안 하지 않아?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해? 요리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요리해준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어. 조리는 잘해요, 조리. 조리는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전자레인지 돌리고 제가 돌리는 게 딱 전자레인지랑 허리. 난 딱 두 개밖에 안 돌리거든. 딴 건 안 돌려. 아무것도 안 돌려. 세탁기도 안 돌려. 태연 쌤이 생각하셨을 때 그 선생님이 가장 멋있었던 멋이요? 생각 고민 중. 고민 좀 해볼게요. 멋있다. 나는 내가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아 진짜? 그때 너무 멋있지 않았나? 난 멋있었어. 그때 나도 좀 이갈고 살 빼긴 했지. 아니 그거 멋있었어 되게. 그리고 우리가 첫날 대상을 찍었거든요. 그 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 스트레스가 많았어. 멤버들도 그러니까. 많았지만 우리 스태프들도 막 스트레스가 그게 다했을 때야. 맞아. 표정들이 다 어둡고 다 그늘인 거야. 그래서 나는 나 오기 전에 뭔 일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작이 저였고 딱 첫 친하고 감독님이고 뭐 스태프분들 다 웃는 거야. 예쁘니까. 공기가 달라졌어. 그니까. 그날의 공기가. 너무 예뻤어. 딱 너무 예뻤어. 정말 첫날 찍으면서 고민을 한 거에 비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애기가. 와 우리 진짜 잘했다. 멋있었어. 응. 뿌듯했어. 좀 친절롭게 잘. 아 근데 너무 예쁘게 나왔어. 그 저는 제일 멋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루저 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메이드 했던 거. 메이드 루저랑 뱅뱅뱅 같이 첫 번째 그때, 컨셉. 그때. 그치 너의 매부리코와 너의 작은 눈을 커버치고 예쁜 입술을 부각시키니까 짱 컸지.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얼굴에 반을 가렸는데 얼굴이 환해졌다는 얘기 가장 많이 들었을 때 얼굴이 환해졌다 잘생겨졌다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진짜 잘했어. 너무 멋있었어 다. 그리고 난 루저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그때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울었잖아 또. 근데 너가 거기서 막 집단 폭행당하는 씬이 있어. 근데 연기를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눈물이 막 그 모니터 하는데 세만 연기? 맞아. 그거 보면서 다 울었어 스태프들.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인상적인 뮤직비디오야. 멋있지. 뻑 가지 뻑 가. 왜? 약간 올라왔죠 술. 약간 취하긴 해. 아 취해 보여요? 치즈 이런 거 드릴까? 뭐 플레이팅 업체 취해서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예쁘게 해도 모르잖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쫙. 공기?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자유로운 마인드로 이렇게. 하면서 이거 내가 진짜 대성이 이때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위기의 순간 이런 거 있어요? 위기 순간은 늘 새로운 컨셉이 나올 때마다 늘 그래. 그렇긴 하다. 아니야. 근데 약간 의외였던 날들이 있어. 언제요? 옛날에 솔로 콘서트 할 때 맨날 다섯 명 하는 무대만 맨날 보다가 쌤이 일하러 가진 않았는데 너가 네 공연을 한번 보러 왔으면 좋겠다 그랬어. 아 진짜? 난 뭐하고? 쌤이 일했어. 그 완전 아 디스코 때 디스코 때. 빨리 나는 일 시켜먹고 있는 사람 표를 줘. 당일날 공연을 보러 갔어. 솔로 공연을 처음 본 거야. 태어나서. 근데 그때 진짜 너무 반했어. 완전 다른 사람 같은 거야. 맞아. 멋있어. 아니면 저랑 하면서 이건 사실 모든 팀에게 약간 물어봤는데 재성이 이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점이 있어요. 없다 빼고. 없지 않지. 없다 생각해? 와. 아니 없다가 있었어. 누가? 저 잘 살았어요. 없다 있었어. 약간 같이 다니다 보면은 창피해. 식사? 약간 식사를 제대로 안 챙겨 먹는 스타일이잖아. 맞아. 아, 뭐 스케줄 할 때는. 어. 맞아. 챙겨 먹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좀 바뀌면 너무 좋지. 평소에 오프 때는 진짜 잘 먹거든요. 이 촬영 있으면은 어떤 걸로 이게 뭐가 올지 모르니까. 특히 노래할 때는. 이러니까 아예 일절 그런 위험을 최대한 덜고자 하는 거. 옛날에도 혹시 감기 걸릴까 봐 공연 중에도 딴 친구들은 다 막 선풍기랑 에어컨 앞에 가 있는데 절대 대기실 공간에 안 들어오고 밖에 있잖아. 맞아. 부채질도 못 해주고 그냥 땀만 이렇게 닦아주고 그냥 땀만 닦였다고. 감기 걸려서 이제 공연 망치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 그때. 또 제가 워낙 또 목이 좀 예민하기도 해서 감기 걸려도 노래를 잘하시는 가수분들 워낙 많으시지만 저는 감기 걸리면 아예 이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목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있지. 맞아. 근데 나는 생각했을 때 재성이 속은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 재성이 뱃속은 이렇게 20년 됐는데도 조금? 맞아. 조금 아는데 그러니까 지 속내를 너무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가끔은 그게 좀 아쉽다? 속내를 좀 주변에 좋은 사람들 있으면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면 나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요 표현을 좀 하고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 그게 참 힘들어 근데.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주변 사람한테 관심이 없지도 않아. 따뜻한 남자야. 근데 그거를 상대방이 얘를 알기까지 좀 시간이 20년 앞으로 얘의 성향을 알려면 20년 있어야 돼. 내가 이 세상에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가끔은 그런 거 있잖아. 오늘 이 행복을 같이 느끼고 싶으면 그걸 좀 표현하는 것도 공부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듣지? 많이 들어요. 맞아. 원샷! 제발. 원샷! 이거? 응. 내가 이래서 사람들 안 만나는 거야. 이유를 알겠죠? 아니, 제가 별거 아닌데 선물을. 응. 나 물욕 좋아하는 여자. 그거에는 들어갈 수 있으나? 뭔데? 디저트계 에르메스. 그럼 좋아요. 근데 이게 있어. 이게 뭐야? 뭔데? 뭐? 이런 거. 저 봐. 바로 반납해서. 좋은 거 가져. 좋은 거. 몰라. 뭐 얼굴 좀 작은 거.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얘기 하려고 그랬네. 뭐야, 뱃살까지 우리 다 해먹자고. 뱃살까지 우리 다 해먹자. 다가 생각했는데. 네. 붙여줬어요. 이런 티키타카가 너무 좋아요. 있는 사람 같이 다니면. 그래서 메이크업, 헤어하면 되게 행복했어. 같이 다니면서, 놀면서. 5점. 오, 5점? 저도요. 맛도 마시고 어쨌건 대성이 처음 한 요리인데 그 요리를 우리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정성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양배추에다 불고기 얹어서 밥 얹어서 먹으니까 맛있었어요. 그 조합이 김치랑. 아 배고파서 맛있었나? 그럴 수도. 아, 술 한 두 잔 먹었다고 얼굴이 빨개졌죠? 죄송해요. 응. 시중 진단 들어갑니다.
사실 오늘 이 데뷔 18주년을 기념해가지고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에게 식사를 좀 대접을 해봤는데요. 대성식당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그동안의 시간도 되돌아보게 되고 또 이분들에게 제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저에게도 좀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태연쌤이 해주신 말처럼 100세까지 지금까지의 시간보다 더욱더 값진 시간을 꽉꽉 채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8주년인 만큼 우리 멤버들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들과 오래오래 좋은 시간과 또 좋은 음악으로 앞으로 인생을 이어나가길 원하고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하고 늘 사랑합니다. 18주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성식당은 앞으로 계속 될깝쇼?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대성아 18주년 정말 축하하고 그 시간을 거의 반 이상 같이 한 게 되게 영광스럽고 18년 온 만큼 지금처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앞으로도 18주년, 뭐 28주년, 38주년, 48주년 그때까지 우리 지금처럼 더 열심히 잘 재밌게 살자. 오랫동안 고생 많았으니 앞으로도 좀 더 고생해서 대성아는 대성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 함께 할게. 대성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